화요일 아침에 CJB 모닝와이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안효선 리포터와 함께 소식을 만나봐야 되는데 우리의 영양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 빵이나 과자 같은 이 간식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데 제가 그 간식을 끊으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양이 더 필요한 가을만큼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간식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간식인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이 썩 좋지 아니한가. 하지만 가을엔 요즘 왜 이렇게 서늘하지? 춥네. 가을이라 그런가 조금 센치해지는. 이상하게 뭐가 또 먹고 싶어지네. 기분과 식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 감소해서, 서늘해진 날씨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해서 자꾸만 간식을 찾게 되는 요즘. 먹어도 먹어도 또 배고프다면 건강한 간식을 섭취해 영양으로 살찌우면 어떠하리? 포만감에 영양까지 채워줄 간식을 찾아간 곳. 사장님, 지금 제가 너무 출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제 배를 채워줄 건강한 가을 간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고구마잖아요. 네. 근데 고구마가 지금 제철이긴 한데 사실 좀 먹다 보면 뻑뻑해가지고 잘 안 먹거든요. 아, 이거는 괜찮으실 거예요.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에이, 그래도 무슨 뭐 동치미 국물이라도 있어요. 지금 같이 먹지. 일단 먼저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네. 사장님의 성화에 일단 한번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고구마가 아닌가요? 부드러우면서도 또 촉촉하면서도 달달한데 이게 진짜 고구마 맞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요? 아, 그렇죠. 이게 요즘 제철 고구마로 만든 영양간식 고구마빵입니다. 여기를 봐도 고구마, 저기를 봐도 고구마. 방금 밭에서 캐온 것 같은 영락없는 고구마 모양에 속살 또한 달콤한 품은 노란 빛깔. 똑같네요. 진짜 깜빡 속일 뻔했습니다. 이게 고구마빵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고구마 농사를 지으셔서 그 제철 고구마를 가지고 고구마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고구마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동시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작물 중 하나인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영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 하루 한 개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어가는데 이 고구마빵에는 고구마가 들어가네요. 네, 그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구마 맛을 내기 위해서 고구마 앙금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의 영양분도 가득 들어있겠죠? 다음은 달콤한 고구마 앙금을 품을 반죽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아까 이 고구마빵을 먹었을 때 이 반죽이 뭔가 좀 쫄깃쫄깃한 느낌이 들었는데 반죽에도 뭐 특별한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요즘은 쌀빵을 찾아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글루텐이 안 들어있다 보니까 속이 편안한 간식이 될 수 있어요. 쌀빵은 글루텐이 없어 성형을 하기 좀 더 까다롭고 만드는 시간도 배로 들지만 건강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쌀 베이킹을 고집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속이 허한 빵순이들을 더 건강하게 살찌울 준비 완료! 저도 이 고구마빵을 지금 같이 만들고 있는데 모양은 고구마거든요. 근데 색깔이 뭔가 아쉬운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자색 고구마 가루를 이제 고구마빵에 입혀주도록 할 거예요. 자색 고구마 분말이요? 네, 맞아요. 자색 고구마 분말에 나뒹구는 고구마 반죽들. 금세 환골탈태. 이제 맛있게 구워내기만 하면 달콤한 고구마 쌀빵 완성. 고구마가 들어가 있는 쌀빵 먹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고구마빵 주문하신 거 맞으시죠? 네. 어머, 사진에서 보면 똑같아요. 너무 네. 예쁘다, 색깔도. 네,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네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직접 주문하신 고구마 빵을 받으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고구마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인터넷 거의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생 고구마하고 너무 똑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또 네. 받아보셨으니까 네. 한번 드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고구마는 역시 반으로 쪼개 먹어야지. 갓 구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주얼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호호 불어먹는 고구마 쌀빵. 아, 맛난다. 빵을 지금 맛보셨잖아요. 네네. 따끈따끈한 고구마 빵. 네네. 드셔보니까 어떠셨나요? 아우, 맛있어요. 겉은 쫀득쫀득하고 속은 노란하니 부드러워서 부담 없이 그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 좋을 것 같아요. 빵만큼 인기 있는 간식이 또 떡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 안 먹으면 손에 쫀득하고 구수한 제철 영양떡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들어오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던데 여기에서는 이 계절마다 제철에 나는 재료로 떡을 만든다면서요? 아, 예. 봄에는 쑥떡을 하고요. 여름에는 보리떡을 하고요. 가을이 되면 호박떡과 무시루떡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 가을에는 네. 호박으로 떡을 만들고 네. 또 무로도? 네, 시루떡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주황빛으로 익은 가을 호박은 가을 보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몸에 좋은데요. 야, 이 큼지막한 호박들을 보니까 그냥 괜히 제 마음이 막 든든하고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이 농부는 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맺던 호박인데요. 예. 이렇게 하면 아주 가슴이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아, 이 맷돌 호박이면은 예. 그럼 몸에도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호박이 여성이 특히 좋다고 하고 산후붓기 빼는데 아주 좋고 다이어트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 향상하는데 아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맷돌 호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사장님의 효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호박떡은 예전부터 많이 해 먹은 거죠? 그렇죠. 예, 호박은 옛날부터 이런 전통떡인데 호박 설기, 호박 샌드위치떡, 호박편 다양한 떡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호박 설기 떡을 하고 있어요. 큼지막한 맷돌 호박을 가르니 진한 주황빛 속에 숨은 달큰한 호박향이 느껴지는데요. 얇게 썬 호박은 쌀가루와 함께 여러 번에 걸쳐 빻아줍니다. 저렇게 만드는 거군요. 야, 이 반죽에 호박이 들어가서 그런지 주황빛이 나면서 굉장히 예쁜데요? 예, 이거는 맷돌 호박으로 만든 그 색상이 곱고 당근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특징이 그 물을 쓰지 않고 호박의 순수한 수분을 이용해서 만드는 아주 맛있고 부드러운 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 많이 찾으세요. 호박의 색과 향이 배어든 쌀가루에 서리태와 밤, 감, 말랭이 등 8가지 재료를 버무려 영양을 배로 더해주면 호랑호랑. 네, 이거 호박설기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맛있겠다. 물에 익는 계절처럼 잘 염은 늙은 호박으로 만든 설기떡. 맛있게 먹기만 하면 호박의 영양이 고스란히 내 몸속으로 쏙쏙. 야, 이 호박 설기떡 보니까 빛깔도 굉장히 예쁘고 위에 올라간 그런 견과류들도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맛이 어떤가요? 이게 호박떡이 그냥 호박떡이 아니라 정말 진짜 맛이 굉장히 진한 맛이 나는 호박떡이고요. 맛도 굉장히 부드럽고 또 위에 견과류가 많아서 씹는 맛도 굉장히 좋아요. 그 보니까 직접 호박을 이렇게 재배하셔서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 간식 줄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도 너무 드시지만 마시고.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자꾸 입으로 들어가요. 얼마큼 사가실 거예요? 많이요. 오늘 저녁은 호박떡. 다음 재료는 무? 무가 들어가는 떡이라 의아하기만 한데요. 일단 무를 채 썰어 소금에 절이시더라고요. 대체 무슨 떡인지 살짝 알려주시죠. 아, 옛날에 김장철이 되면 김장 무를 뽑아다가 엄마들이 어렸을 때 시루떡을 해주셨거든요. 아. 그러면 무를 넣어서 시루떡을 하는데 맛이 엄청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가 무시루떡을 하고 있어요. 찬바람 불 때 가장 맛있다는 가을 무는 인삼보다 더 좋다고 할 정도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김장철이면 꼭 해먹는 영양 간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채썬 무와 버무린 맵쌀가루를 팥고물과 켜켜이 쌓은 시루떡. 그 맛이 사뭇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시루떡 있어요? 오늘 어떻게 나온 거 알고 오셨네요. 진짜요? 네. 맥주가 되니까요. 네, 지금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잠시만요. 아, 네. 이렇게 또 무시로 또 구매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네. 알고 구매하신 건가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자주 드셨다고 하셨고 저도 몇 번 먹어봤었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드셔봤을 때 어떤 맛을 느끼셨나요? 그 시루떡에 무의 그 달큰한 맛이 더해져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계속 찾고 있는 그런 맛입니다. 예부터 즐겨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성질의 무는 차가운 성질의 팥과 상호 보완해주는 궁합이 좋은 식재료라는 사실. 씹으면 씹을수록 그 무의 어떤 시원한 맛과 좀 이제 단맛이 올라오는데요? 무가 익으면 단맛이 나거든요. 아니 그리고 옆에 보니까 네 이거는 샌드위치 아니에요? 호박떡으로 만든 샌드위치 떡이에요. 속에 견과류하고 들어가 있어서 맛있어요. 맛있다는데 안 먹고 배깁니까? 보양도 재미있는 호박 샌드위치 떡! 호박에 달달함이 느껴지면서 견과류의 고소함과 또 씹히는 식감까지 완벽한 삼위일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맛있죠? 아, 그러니까요. 자고로 제철에 나는 것은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맛있고 달달한 보약이니 얼마나 좋게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자꾸만 입에서 뭔가 당기신다고요. 이왕이면 맛있고 또 건강하게 영양으로 살찌우시죠. 저처럼요. 맛있어.